엑서사이즈를 풀어 나가볼까요? 자, 먼저 배경 화면을 하나 구성을 해야 되겠죠. 뭐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포리스트가 제일 부드러운 하긴 합니다만은 이번에는 데저트 사막을 해서 사막에 나무를 심는 걸로 그렇게 그림을 잡아볼까요? 해서 그리고 트리도 하나 만들어야겠죠. 트리. 뭐 여러 가지 트리 있습니다만 일단 요걸로 선택할게요. 그래서 백드롭을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스테이지입니다. 스테이지에서 먼저 이벤트 when create에서 create 컨트롤 들어가서 create clone of tree입니다. 그래서 그냥 when create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트리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트리의 뭐라고 해야 되나? 얘만 하나만 만들고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그죠?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나무가 만들어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when click로 해서 될게 아니라 이벤트 들어가서 when stage clicked 그죠? 스테이지가 클릭될 때마다 요렇게 트리가 만들어지도록 요렇게 구성하는 게 맞겠죠, 그죠? 해서 그런 다음에 우리 만들어 놓은 트리 있잖아요. 트리로 와서 이하 코드를 구성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when click 먼저 시작할 때는 이 나무는 숨겨진 모습 보이지 않도록 숨겨놓고 그죠? 그리고 컨트롤 들어서 when I start as 뭐예요? 클론으로 시작할 때 클론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when I start as a clone 그때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그래서 룩 들어서 show 그러면은 클론은 언제 만들어지게 되나요? 클론을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스테이지를 마우스로 클릭할 때마다 클론이 만들어지게 되고 클론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수행되는 거죠. 그죠? 볼까요? 일단 스테이지 내용부터 볼까요? 스테이지에서 이렇게 create clone of trees 하잖아요. 스테이지가 클릭될 때마다입니다. 동작시켜보죠. 처음에 숨었다가 이렇게 클릭하니까 만들어졌죠. 만들어졌는데 클릭할 때마다 항상 같은 장소에 만들어지니까 이게 서로 포개져 버리게 되죠. 제가 지금 두번 클릭했더니 두 개가 포개져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그냥 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 만들어지냐니까 마우스로 클릭한 바로 그 지점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션에서 go to xy 그냥 쇼 하기 전에 XY 좌표로 가야 되겠죠? 어느 좌표로 하냐는 마우스로 클릭한 것은 센싱의 소리를 알수 있겠죠? 여기서 마우스 X와 마우스 Y 그죠?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마우스 X, 마우스 Y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볼까요? 해서 이제 마우스로 클릭하면은 클릭한 곳에 이렇게 나무들이 땅땅 만들어지죠. 그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처음에 나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무의 크기를 아주 조그만하게 하죠. 그래서 쇼 하기 전에 set size to 10% 크기, 10분의 1로 줄여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점점 나무가 커지도록 이렇게 할게요. 그죠? 커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컨트롤 들어가서 repeat 10 times, 10번 반복합니다. 사이즈를 계속 10%씩 바꿔주는 거예요. 룩해서 볼까요? Change size by 10. 요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클릭해서 자, 처음 시작해서 요렇게 하니까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죠? 그런데 너무 크게 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또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우고 이것을 사이즈를 50만 바꿔줄게요. 50만 바꿔줘서 10번을 하면은 전체 크기는 실제 크기의 몇 퍼센트까지가 되나요? 그렇죠? 50%까지 자라게 되죠. 5 곱하기 10 하면 5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50%니까 딱 절반 크기가 되겠네요. 볼까요? 그래서 클릭하고 자, 절반만큼만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빨리 자라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컨트롤 들어가서 자라는 속도를 조금 요렇게 천천히 자라게끔 1초 동안 기다려서 자라게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사라는 게 너무 느린가요? 그죠? 너무 느린 것 같기도 하고 딱딱한 끊기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이걸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기다리는 거는 0.1초만 기다리는 거예요. 0.1초 기다렸다가 사이즈를 1만큼만 바꿔주고 전체를 50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1 곱하기 50이니까 역시 50%만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웨이트 0.1을 줬으니까 조금 천천히 자라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실래요? 여러분, 웨이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를 해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클릭하니까 지금 웨이트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웨이트를 0.1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1을 주니까 자란 속도가 조금 느려졌죠. 그죠? 0.1초씩 이렇게 50번에 걸쳐서 자라게 되면 전체 자라는 기간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아주 작을 살 때부터 다 자랐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렇죠? 0.1 곱하기 50 하니까 5초가 걸리게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재밌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을 줘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0.05초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0.5초가 아니라 0.05초, 0.25초 이렇게도 줘보고 0.2초를 줘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줘서 한번 이렇게 해서 다양한 값을 넣어줬을 때 자라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테스트 해보시면 결국 전체 자라는 데 걸리는 시간은 웨이트 이 시간과 리피트 횟수를 곱한 게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체인지 사이즈도 1만큼만 하기도 하고 얘를 0.5 하기도 하고 얘를 2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리피트 횟수와 그리고 체인지 바이 사이즈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전체 크기를 100%로 했을 때 100%에 몇 퍼센트까지 자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요거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이 부분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숫자 개념을 완전히 익힐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래요. 자,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것은 다 자란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넘어지는 것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반복을 해서 듀플리킷 한 다음에 50번이고 이번에는 웨이트 기다리는 시간 없이 그냥 바로 넘어지게 해볼까요? 그래서 넘어질 때는 넘어지는 모습은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모션 들어서 턴 요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턴 15도 15도를 50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넘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 90도를 넘어지게 되면 완전히 눕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누운 상태까지 가는 데는 몇 도예요? 이 각도가 90도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리피트 횟수와 턴 각도를 곱했을 때 90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1하고 그리고 얘를 90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 체인지 사이즈 바이즈는 뭐 별 필요가 없으려나? 있을 수도 있겠다 없을 수도 있겠다만은 일단 지우죠. 얘를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자라고 그런 다음에 다 자란 다음에는 이렇게 넘어져요. 넘어진 다음에 그다음 넘어진 다음에는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없어지는 것은 하이드 룩해서 하이드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는 클릭했다가 자라고 다 자란 다음에는 넘어지고 넘어진 다음에는 없어지게 눈에 보이지 않게끔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나무의 모습을 좀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나무 커스텀 들어가서 얘가 있고 얘도 있고 나무가 종류 두 가지가 있어요. 얘 색상을 조금 우리가 바꿔서 볼게. 이렇게 해서 요런 동글 요런 거 열매가 마치 열려 있는 듯이 어떤 과일이 열려 있듯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은 trees A이고 두 번째 그림은 trees B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무가 시작할 때 트리 A와 트리 B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할 거예요. 쇼 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if 컨트롤 들어와서 if 된 문장을 쇼 위에다가 붙여넣죠. 어머나 잘못됐습니다. 다시 얘가 쇼 위에 딱 들어가도록. 들어가기 쉽지 않네요. 그러면은 얘를 쇼를 밑에다 붙이고 요렇게 붙여넣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홀짝입니다. 홀짝. 홀이 나왔을 때는 이 그림, 짝이 나왔을 때는 이 그림, 나무가 둘 중에 선택이 되도록 할 거예요. 그렇죠? 그 홀짝 하는 방법은 오퍼레이션 들어서 픽 랜덤 이쪽이죠? 픽 랜덤이고 그리고 이퀄 기호들하고 해서 픽 랜덤 어머나 이것도 잘못됐네요. 픽 랜덤이 여기 들어야 됩니다. 거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넣어줄 거예요. 요렇게 해서 1과 2 사이 1과 2 사이 선택해서 그것이 1이면은 스위치 해서 룩 스위치 커스텀 투 트리 뭐 A나 B 아무거나 상관없겠죠?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트리 B 되겠고 그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될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다음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한 다음에 쇼 보여주는 거예요. 볼까요? 다시 화면을 키워서 클릭하면은 한 번은 이게 선택되기도 하고 또 선택되고 이번에 또 다른 애가 선택이 됐죠? 그래서 두 나무 중에 어느 하나가 선택이 되어서 자라나고 그런 다음에 넘어지게 되죠. 잘 보셨나요? 자, 선생님이 한걸 따라서 한번 그대로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